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주입니다. 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전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가, 아니면 또 태양광이라든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 서울에서도 이러한 고민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이 기관, 이 회사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서울에너지공사입니다. 박진섭 사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산업팀장, 우리 배태우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사장님. 네, 예. 서울에너지공사. 예. 그 이름을 딱 봤을 때는 그 다 알 것 같지만은, 예, 그래도 이 제가 아까 원고를 좀 보니까 설립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예, 예. 아직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관인지 우리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네, 설립이 됐고요. 서울시 산하 에너지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네, 기관입니다. 네. 기존에는 이제 서울시의 집단 에너지 사업단으로 지역 난방 사업을 집중으로 역할을 했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의 이제 설립 취지는 지금 현재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만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게 분산형, 또 지역형, 또 서울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을 만들고자 해서 이제 설립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울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예, 한다. 예, 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목동하고 마곡, 그 다음에 노원 쪽에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집단 에너지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거기에 요즘 말하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보급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즘에 이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에너지를 효율화 시키는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약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 에너지 자립도 거기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예,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 공사의 역할도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예, 예. 이미 그 이제 2017년도에 서울시가 서울의 태양의 도시 서울이라는 이제 목표하에 2030년까지 원전 하나 정도의 용량이 되는 1기가 목표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니 베란다 100만 호 설치 사업이랄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 기자. 네. 자, 이제 대표 사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우리 서울에너지공사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서울에너지공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설립된 지 3년이 된 서울시의 공기업인데요. 예, SH공사의 사업단으로 속해 있다가 원래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던 기관이 독립 분리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에너지공사 관련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또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친환경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생산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출범했습니다. 2012년 제주도에 설치된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탄생한 지방에너지공기업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전신은 목동과 노원열병합 발전소 관리를 담당하던 SH공사 내 집단에너지사업단이었습니다. 사업단 내 일부 기능을 분리해 신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독립 확대된 겁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민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 전략 15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나눔과 자립, 안전, 소통이라는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는 서울 시민 누구나 간편하게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입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며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 신재생 에너지 효과 및 시스템 구축,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제TV 배태호입니다.
네, 그 앞서 설명드렸는데 서울시 이제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실 이제 열병합 발전, 뭐 지역 난방 사업, 사실 이제 서울 모든 지역에 공급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사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열병합 시설이고 이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이제 시설인데요. 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에너지공사가 책임지는 지역은 마곡, 또 목동, 그다음에 이제 노원 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5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LNG를 이용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아파트가 이제 개별 난방으로 돼 있는데 그건 도시가스를 쓰는 거고 네. 지역 난방은 이제 열 수송관을 통해서 열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뭐 논란이 많은 온실가스 문제나 미세먼지 문제에서는 굉장히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개별 그 주택에서 사용하지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또 요금 자체도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네. 시민들에게 매우 이제 편리한 네. 그런 이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심 있는 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존의 이제 화석 연료라든지 이런 거와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가스를 사용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청정 예. 그런 이미지하고도 많이 좀 부합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예, 예.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개별 난방으로 했을 경우 도시가스 사용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그러니까 이산화질소 배출이 한 20ppm인데요. 네. 저희 이제 지역 난방으로 해서 한 4ppm 정도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즘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도 굉장히 적은 배출량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들은 지역 난방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우리 어떤 걸 가지고 쉽게 보면 불을 떼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만큼 좀 깨끗한 연료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난방이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 이렇게 쓰는 건 아니겠죠? 네. 저 사장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현황이 어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포지션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더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좀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지역 난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추운 지방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북유럽 쪽에서 핀란드랄지 덴마크랄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독일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 그쪽 도시와 우리 도시는 매우 다른데 이제 에너지 효율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서울 놓고 보면은 이 지역 난방을 사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이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그쪽은 건물이나 주택이 굉장히 이렇게 띄엄띄엄 있잖아요. 우리는 많이 밀집돼 있죠. 이게 관으로 들어가니까 예, 관으로 해서 이제 훨씬 더 좋은 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가지 측면 다 보면은 이제 추운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은 서울도 지역 난방을 사용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예.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나요? 네, 그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한 60%를 웃돌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폴란드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40% 정도. 절반 가까이 되네요. 네, 뭐 그렇죠. 40%니까 절반 가까이.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5%, 16% 지금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향후에도 좀 확산 가능성은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는 이 지역 난방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나요? 그 포지션 좀 넓힌다든지 이런 그런 게 있나요? 그것은 이제 뭐 정부 정책에서 보면은 이제 이 지역 난방 사업 자체가 포지션이 아주 큰 부분이 아니어서 관심 정도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첨가해서 드리면은 예, 예. 지역 난방을 LNG를 사용해서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 전기를 생산하면서 버리는 열을 또 수송해서 부천으로 와서 부천 GS에서 다시 저희한테 목동을 공급합니다. 이제 이걸 이제 표현을 수열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 다 버리는 열이었어요. 폐기되는 열. 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LNG 발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는 다 버리는 열을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죠. 아. 그런 열을 또 다 모아서 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친환경적인 네.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백 기자, 근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겨울이었죠. 네. 우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던 게 경기도 일산 쪽이었죠. 네, 네. 일산 쪽에서 이 온수관, 지역 난방 쪽대라는 온수관이 이게 터져가지고 큰 문제가 한번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작년 12월 4일 저녁 8시 한 40분쯤에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그 백석동이라는 곳의 한 도로에서 그 온수관이 터진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온수관의 물이 얼마나 높냐, 뜨겁냐, 사실 일반인들 잘 알기 어려운데 무려 이제 100도 이상 펄펄 끓는 예. 물이 이 무릎 정도까지 한 30cm 이상 차올랐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이 물이 있는 상가로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좀 화상을 입었고 좀 안타까운 건 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에 계셨던 분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서 그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그 이제 지역 난방 온수관에 대해서 좀 그 안전 상태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졌었고요. 이에 따라서 또 전국 온수관에 대해서 일제 점검도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제 점검을 그 사고 계기로 뭐 이전부터 하셨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사고를 계기로 한번 진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좀 안전 대책은 좀 어떻게 또 고민하고 네, 그 아무튼 뭐 저희 회사와 관련된 건 아니었지만은 동종업계로서 매우 안타깝고 또 사람이 희생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다만 이제 이 모든 시설들이 한 30년 뭐 20,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화 정도가 있습니다. 네. 꼭 이게 뭐 이 열수송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지금 이제 하절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수기라고 그러죠. 네. 지금 열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점검에 들어가고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누수 현상들이 있는데 그 사고는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뿜어져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보통 이제 열수송관에서 이제 누수가 발생하면 이제 흐르는 거죠. 흐르는 정도인데 예, 예. 그때는 좀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설비가 당시 설비 구조가 또 그런 식으로 제작됐으니까 기술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예. 요즘에는 이제 그런 과거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긴급 점검 그다음에 전문가 뭐 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배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열수송관을 따라서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온도랄지 이걸 측정합니다. 측정을 하고 직접 측정을 하는데 10도 정도 5도에서 10도씩 되는 데는 교체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해서 그러니까 단기적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러한 사고는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재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울시에서도 우리 서울에너지공단에서도 혹시 모를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기자, 네. 예, 태양광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사업이 가장 친환경 그 에너지 사업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 사업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오래되기도 했었고 또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에너지 공사에서도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영종대교 북단 성수동 청구아파트 나들목입니다. 영종대교에서 빠지는 강변북로 외벽에 태양광 패널 수십 개가 걸렸습니다. 국내에선 처음 설치된 태양광 도로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했는데 이곳과 자양고가도로 외벽 두 곳 약 1km 구간에서 가동 중입니다. 지난 1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강변북로 태양광 도로 발전 용량은 총 320kW입니다. 연간 41만 킬로와트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4인 가족 기준 113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인 만큼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도로 운영으로 연간 약 190톤가량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설치하면
15년 이상 별도 원료비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이 같은 태양광 도로를 강변북로 약 27km 구간에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 도로 외에도 도심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 강서구 개화역 환승센터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 상업 운전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롯데마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모든 롯데마트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린다는 의지입니다. 박수경제TV 배태호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도 원전 하나 줄이기 그런 정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크게 늘리겠다. 거기에 대해서 전초 기자가 바로 이런 서울 에너지 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대로 짚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그 공사 자체적으로 이 태양광 에너지 관련한 목표 어떻습니까? 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023년까지 지금 서울 시내에 100만 호 태양광 설치, 또 원전 하나와 맞먹는 1기가를 설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지금 그 미니 베란다 포함해서 주택형으로는 한 12만 가구 정도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규모가 큰 역량, 꼭 서울시가 아니더라도 저희 공사는 지역도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60메가에서 100메가 정도의 지금 그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이렇게 에너지 전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과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전기만 놓고 본다면 누군가로부터 전기를 받아서 시민이 사용하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됐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개인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좋은 게 태양광이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태양광이 그러면은 낮에만 이제 쓸 수 있는 건데 요즘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 해서 ESS가 또 발굴돼서 저장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도 하고 팔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배 기자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리포트 내용을 좀 보니까요. 그 롯데마트하고 아까 제가 자막을 아까 봤거든요. 네. 롯데마트하고 태양광 보급 MOU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예. 그 취재한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에너지 공사가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 옥상에 이 태양광 발전 그 패널을 설치를 해서 그 마트 내에 사용되는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사실 뭐 서울 에너지 공사니까 저는 이제 당연히 서울 시내에 롯데마트 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국 롯데마트가 이제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에 설치가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관이 이걸 그 태양광을 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체결한 건 아마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인가요? 네, 그렇죠. 예. 큰 대기업과 그다음에 공사가 공사가 이 태양광 사업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롯데마트의 주차장이 전국에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곳, 새 한 6메가 정도의 용량을 이제 설치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를 이제 완료해서 올해 한 하반기에는 곧 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태양광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한다는 건 상당한 좋은 아이디어, 아이디어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서울에너지공사에서 그 새롭게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태양광 지원센터,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태양광 지원센터를 설립했는데 이제 취지는 미니 베란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작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개 공장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한 4만 가구를 이 베란다 사업을 설치했고요. 올해는 지금 한 이제 9만 세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설치하고 또 시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꾸준히 그런 이제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에너지 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 기자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스마트 에너지 시티. 네. 요거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죠. 네. 그 사실 이제 스마트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거론된 단어기 때문에 아직 눈으로 가시화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여주고 현장을 보여주고 설명을 하면 좋긴 할 텐데 그래도요. 한번 예, 얘기 한번 들어보죠. 좀 있는데요. 예. 일단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뭐 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됐을 때 이 에너지를 남는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기존에 버렸던 열은 뭐 버려졌었는데 열을 재활용하고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도시가 일단 스마트 에너지시티 한 가지 모습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란 말이 포함된 만큼 ICT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돼 그래서 이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에서는 그 마곡 지구에서 신분적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아직은 예, 개념이 쑥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스마트 에너지 시티를 현재 아까 배 차장이 네. 얘기했지만은 네. 마곡에 현재 건설 진행 중이다. 이렇게 네. 맞죠? 시범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마곡 지구에 있는 네. 그 모델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 표현하면 스마트 시티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이제 그 뭐 주거 공간, 그 다음에 교통, 문화 모든 걸 포함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에너지를 추가해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 예를 들어 주택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것들 또 저희가 이제 마곡 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열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 열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걸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 시 자체가 그러니까 마곡 자체가 스마트 에너지 시티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물, 커뮤니티, 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민간 기업 LG전자도 참여하고 있고요. 서울주택공사, 그다음에 저희 같은 회사에서 강서구청과 MOU를 맺어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좀 더 보완을 해드리면은 아까 우리가 그 열 공급에서 온도가 90도에서 110도 사이에 공급하는데 이게 돌아오는 열은 60도입니다. 돌아오는 해소하는 열이. 그럼 이걸 60도 정도면 재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에너지도 절약하고 또 이 공급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범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이 갈 때가 100도씨로 갔다가 네, 100도 정도 사용하고 돌아올 때가 한 60도. 근데 이걸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사용하는 거죠. 네, 다시 또 사용하게. 이걸 이제 그 네. 새로운 개념의 지역 난방 얘기할 때 네, 이걸 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무조건 한번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자꾸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이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ICT하고 결합한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이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그 냉방이나 난방 같은 걸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덥다래서 18도로 온도를 맞춰놨다래서 예. 이 지금의 시스템이 18도로 딱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해야만이 18초에서 멈추는 거죠.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과 기술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스마트한 그리고 관리는 뭐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다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ICT와 이게 결합된 그런 이제 스마트 에너지시티를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백 기자 우리 리포트도 봤지만은 강변북로의 네. 태양광 그 막 놓고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롯데마트 위에도 막 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걸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에너지 서울 에너지 공사에서 이런 친환경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합한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예, 예.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계속 예, 이런 거는 계속 예. 진행을 하시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강변북로에 설치한 것은 사실은 이제 자연 고가도로 자양동에 가면 이제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벽면에다 붙인 거거든요. 벽에다요? 예. 그러니까 그 고가도로가 있으면 그 벽 쪽으로 이렇게 붙인 건데 사실은 그건 뭐 아무도 관심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이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좀 뭐 이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대체로 서울시도 그랬고 저희가 이제 시민 펀드로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를 뭐 이렇게 공사가 투자하거나 뭐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기업이 투자하는 방식보다도 시민들이 직접 투자를 해서 그 이익을 또 시민들이 가져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시민 펀드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그 패널을 봤을 때 저도 예. 우리 꼬맹이들이 있는데 그 패널에다가 우리 애기 이름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 맞습니다. 아까 그 생각했어요. 예. 저도 예. 보면서. 예.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예. 그걸 이제 또 기부를 하는 거죠 또. 네, 예. 그렇죠. 제가 뭐 그거 돈 갖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 기부를 해서 에너지 빈곤층한테 예. 갈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하면은 아이디어 좋죠. 아니, 너무 좋으시네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해서. 회사의 고문으로 모셔야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걸 해서 에너지 빈곤층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의 역할도 예, 했으면 맞습니다. 좋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런데요. 예. 공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그 니즈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예. 걸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그 이 저 공사의 설립 취지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복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는 이제 서울도 한 이제 30만 명 정도가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매년 긴급 지원도 하고요. 뭐 이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지원도 합니다만은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좀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뭐 이 취약계층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해서 저 전기료를 이렇게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또는 이제 사회공헌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마칠 시간 다 돼갑니다. 저 사장님 하반기에 예. 이런 걸 이제 총괄해서 큰 행사 하나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도 방송 나오셨으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이제 그 세계 재생에너지 이 회의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10월 달에 열리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한 100여 국가에 관련된 이렇게 뭐 장관도 오시고 차관도 오시고 이런 회의고요. 또 NGO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행사를 잘 준비하는 주관부서의 회사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이 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현황과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서울 시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잘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행사도 진행하고 또 서울 광장에서 엑스포도 하고 이런 이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서울 에너지 공사의 박진섭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산업팀장 배태우 기자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목이 너무 아프고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중국이 큰 영향을 차지하겠죠. 그래도 우리 내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되겠습니다. 서울 에너지 공사에서도 이런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서 서울이 좀 더 깨끗해지고 청정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더 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